연금이 많으면 웬만하면 그냥 센데. 일단 일반 몹 잡아서 유물파밍 하고 엘리트는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읍시다. 황금갑옷 9. 얘네들 잡아도 카드를 안 주는데. 와, 도발이다. 도알 도도도돈. 아, 강철 저거 남겨놓을걸. 속도 포션, 커신 포션, 청동 액체. 아, 버릴 바에는 먹을 거야. 스테로이드 남겨두고, 강철의 정수 남겨두고, 이렇게 3개 남겨놓고 엘리트 가면 되겠다. 하얀 포션 만한 게 없지. 히오. 아, 잘 못 걸려. 차 세트. 이렇게 갑시다. 후아. 이러면 막힌 나오는구나. 에너지 포션은 필요 없어. 아, 필요 없다고.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아, 그니까 퍼펙트로 잡을 수 있을까? 당연히 잡기야 잡겠지만. 오케이. 킹염 포션.
안 되겠는데? 염주, 예비, 총매, 내장해체. 뭐 이딴 거밖에 안 나오죠? 총매 짓고 독포시한 총매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면은 총매가 너무 많이 놀 텐데. 무난하게 예비. 푸른 양초. 중독 포션 나오긴 나왔네. 저거 때문에 총매 넣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 포션도 아니야. 없지. 이 포션도 아니야. 이 포션도 아니야. 이 포션도 아니야. 민포냐, 방포냐. 민포. 화염 포션. 인공물을 잃었습니다. 와, 대단해. 유령화랑 같이 쓰든가 아니면은 저거 뭐야 포션이랑 같이 쓰죠. 단분사 넣어놓을까? 단분사택 없으면 힘든. 스테로이드 포션 같은 거랑 같이 쓰면은 개꿀이죠. 이렇게 이 정도면 라가블린 높이 격 되겠지? 아니 민첩이 8이고 판금 갑옷이 9인데 어떻게 피격을 할 수도 있지? 플래그 세우지 마라. 이거 하나만 잡혀도 막을 수 있어. 라가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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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블린. 수비 카드 한 장만 잡혀도 막을 수 있다. 뚱땅님 반갑습니다. 네, 라가블린 높이 격했고 포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독지? 전문성?
독재가 이번에 상향됐습니다. 폭발 포션 버리고 포션 파밍 한번 더 해보자. 아 뭐야 이게. 아 화염 포션 당연히 좋은데. 파워 포션? 아 에너지 포션 아니 오 스테로이드. 이 포션도 아니야. 독박. 으잇! 아이, 대단원. 가쁜데. 와, 힘유. 카즈 모다님 반갑습니다. 아니 대단원 저거 어떻게 안 되냐? 안 돼. 독 열심히 걸고. 이제 포션만 써도 킬각이죠. 이걸 막타충이. 환살 불쾌 도플갱어. 일하는 척. 이 중에서는 환살이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불쾌를 하자고요? 카드를 너무 집을 수가 없어서. 합스톤님 반갑습니다. 소주를 준다고? 제정신이 아니다. 소주 같은 소리 하네. 양초 서열? 드로우 없어서 서열은 좀. 안 그래도 연금 때문에 핸드 말리는데. 100년 퍼즐 들어요? 상자 스킵하기에는. 아 근데 상자 스킵해도 되긴 되겠다. 오늘 저거 일반 몹만 잡아도 유물 주니까. 근데 이미 걸러서 되돌릴 수가 없네요. 이미 늦었다.
고통받으리라. 1도 이제 돌릴 수 있어요. 드로우 포션도 딱히 필요 없는데. 민포? 눈시비 면체? 눈시비 면체 좀 일 좀 시킬 수 있을라나? 망할 놈의 인공물. 악몽? 웬 악몽? 허참. 얘 유령화 인공물에 막힙니다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이거 완전 약쟁이 아니야. 포션 벨트 언제 오냐? 속도 포션 들고 가자. 인공물 속도 포션 개입. 신경독. 민첩 쌓기 좋네요. 눈시비 면세 때문에 웬만해서는 맞으면 안 되는데. 면체를 지킨다. 사일런트요? 매턴 한 장 더 뽑는 걸로 교체 가능. 다걸, 고개, 칼질, 교살. 유독가스. 아, 묘하게 빡센데요.
한대 맞아도 불치병 때문에 론 피라미드 되니까 한대 맞고 미라손 안전띠님 반갑습니다. 저거 안 나오나? 단분사. 나왔다. 정리하고. 아, 왜 스네코가 여기서? 뭐야 이게? 스네코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저거 버려야겠다. 아, 일단 갖고 있을까? 인공물로 혼란이 막아져요? 어우, 이거 그거 안 나오나? 아씨, 해보자. 아, 막아지는구나. 아이, 담보사 드럽게 안 나오네. 아, 퍼펙트 했네요. 연구 건무. 교살 넣었으니까 건무도 괜찮겠고, 연구도 괜찮겠네요. 뭐가 더 괜찮지? 건물 망할 노베 연금 다 강화해야지. 어거니. 교살 건무 핑핑. 완벽. 아귀저금통의 종이희까지 나왔다. 종이 힉 좋죠. 힉 빠따 조슈가. 이거 연금 하나 치울까? 아니, 타격 세운 게 낫겠지? 아닌가? 연금? 아니, 그래도 타격인가 역시. 아, 연금은 소멸되니까. 이러면은 개노산도 퍼펙트하네. 요거 상점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랄. 영에 긁고 할까? 독재 반사신경 구르기. 반사신경. 아, 이럴 거였으면 전문성 안 집은 거 조금 아깝다. 보스에서 스테로이드 엔트로피를 버릴까? 스테로이드 한개더 파밍하는 게 나은가? 아, 포션 벨트 언제 나오냐? 네, 보스는 지금 있는 걸로 들고 갑시다. 아니면 방어도 포션이 필요 없을란가? 방어도 포션은 빼도 되겠다. 보스에서 스테로이드 쓰고. 강철의 정수도 괜찮네. 힘포션 조금 아깝지만 스테로이드가 더 좋으니까. 새 잡는 게 낫겠죠. 루시비면 잘 썼다. 펜터그래프라서 괜찮구나. 다행이다. 펜터 없어도 괜찮구나. 뭐야, 다용 코스트인데 왜 썼어? 이 망할 인공불은 왜 자꾸 나와? 레디만 해도 15 방어. 저거 그냥 막을 수 있음. 깜짝 놀랄 만큼 센데. 미라클 베인님 반갑습니다. 이것이 타격이다. 짜식들아. 어? 내다버린 유령 포션. 작도 유리칼 처분. 작도? 작도 넣고 전략가 찾아보면 될것 같긴 한데. 길게 보면 작도지. 유리칼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영깃, 현돌, 작은 집,
최대 세력이 이승가이기 때문에 아 빌어먹을 타격 저거. 발놀림 맹독 전광 축하. 굳이 더 차면 발놀림 아닌가? 미라손도 있고. 이제 버리기 관련해서 전략가라든가 전문성 요런 거좀 얻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칼날려왕을 봐야 되니까 물음표를 가야 돼. 상점 물음표 엘리트 이렇게. 여기 상점 가고 엘리트 가고. 네, 물음표 3개 엘리트. 요 정도. 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전문성 너프 롤백해라 이놈들아. 불쌍한 사일런트를 살려주세요. 발놀림. 아씨, 환살인데 그냥 고개 돌릴 거야. 잘못 생각했네. 와, 드디어 나왔다, 포션 벨트. 아니, 포션 벨트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포션 벨트 진짜 급했다. 뭘 먹지? 아, 나와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저금통 깨자, 저금통. 해시계랑 심호흡 살수 있는 기회인데 돈이 없네. 이게 돈이 없네. 저금통은 계속 쌓입니다. 지금 적용된 상태예요. 어차피 연금 때문에 하이랜더 못 하잖아. 박살나버린 저금통. 아니 돈 있었으면 저거 사는데 해시계랑 저거 덱 돌리는 거. 와우. 좋다. 스테로이드 두 개, 고대 포션까지. 엘리트를 때려잡자.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기 저금통. 힘토핑 하나 할까? 여기서도 맞으면 똑같이 아픈데.
민첩 육무원. 힘육 민첩육. 보스 뭐였지? 까마굴. 이거는 도핑을 하고. 쿠션이 다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체력이 500인데 큰일 났다. 두나 걸면요? 이번 턴에 낸 카드 한 장당 10%씩 데미지 더 들어갑니다. 공격 카드 안에서 스테로이드 포션. 망단, 총매, 압도. 아, 뭔 놈의 망단이요. 그래도 망단 넣을까? 망단 극혐. 정수 하나 먹고. 30. 아 근데 왜 수리검 표창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상한 거만 나오네. 이 친구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입니다. 쟤는 근데 턴 지나면 알아서 집에 가요. 그래서 영체화 다섯 개 있으면은 그냥 프리패스인 게이드. 스테로이드 먹어야 되나? 단검 문사 쓰고 싶었는데.
아니 무슨 속도 포션만 3개 있어. 인공골이 없는데 속도 포션만 있으면 어땠어? 불편하다. 겁나 빠름. 하나 먹자. 피해를 30 줍니다. 파워 포션? 병번개 고개. 아, 심호흡 넣자. 파워 포션, 화염 포션. 화염 포션. 부적 미소 짓는 가면. 에, 강화할 게 없어. 수비나 강화할까? 걸음. 교사를 먼저 쓰고 불쾌한. 아니 또 삼민포 삼속. 아 뭐야 이거. 옵시롤라 스님 반갑습니다. 그 게임 바로 그 게임 얼리 퇴물. 얼리 퇴물 게임. 미니타 스타일님 반갑습니다. 아니 수비 카드 다 어디 갔어? 야이씨. 사일런트로 가시 잡는 것만큼 답답한 게또 있을까? 오예, 민포까지 나왔다. 건무?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오예, 가방, 오예. 오예. 오우야. 정수. 들어올 방법이 없나? 너무 못 때렸다. 파워 카드 같은 건 많이 썼는데. 칼날 만겜. 강철의 정수리 자꾸 나와 저거. 네, 부츠 일한다. 넘치는 판금가본. 야 진짜 씨. 그지 같은 게. 하레는 연금 때문에 처음부터 안 돼요.
잠깐만, 이거 화산이 먼저 발동하나? 아니지, 다행이다. 아우, 좀 죽어라, 너. 의지간이 한다. 망단 하나 더 넣으면 더 안정적이겠는데? 부츠 데미지 들어가는 것. 지금 민첩 장난 아니라서. 아! 이러면 안 들어가나? 전에는 저렇게 해도 들어갔는데. 에, 뭐, 근데 안 들어가도 민첩 저 정도면은. 아이, 뭔 연막탄이요. 연막탄 같은 소리 하네. 네, 저래도 들어가죠. 또 나왔는데? 또 나와서 하나 더 날렸다. 아니 그 3뱀인데 뭐. 어? 가시 먹어서 1코스트 날림. 살살 망단. 망단이 방어도 25주는데요? 1페이지 때는 일단 절대 안 맞겠다. 짜잔, 절대란 건 없더군요. 나왔다, 교사. 아, 잠깐만. 실수했네. 조심 좀 합시다. 거 조심 좀 합시다. 길에 눈이 먼 나머지. 아, 오리아르쿤. 저거 안 나오나? 환살? 환살 뽑아야 되는데. 나이스. 하와와 헬로우인 것이에요. 취약 같은 거 없으니까 막 그렇게 세진 않네. 다음 턴도 공허 들어오잖아, 이러면. 아, 안 들어올 수도 있네.
근데 6장 안 들어왔다. 끝. 아, 점수봐. 이게 뭐야? 칼날 여왕 만겜. 영웅 6번. 모든 엘리트한테 한 대도 안 맞고, 네, 모든 보스한테도 안 맞았어. 근데 칼날 여왕 못 만났음. 고짐고. 아, 그리고 속도 점수도 못 받았네요. 젠장.